저희가 낚시를 하다 보면 기존의 릴에 감겨 있던 라인을 저희가 회수해서 다른 라인으로 교체를 할때 보통 집에 이렇게 비어 있는 빈 스쿨에다가 라인을 감아 놓지 않습니까? 네, 보통 라인을 감는 방법이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감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방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면 좀 팔도 좀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이 작업을 조금 간편하게 할수 있는 제품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만든 부품과 8mm 육각 볼트 그리고 나비 너트 그런 다음에 집에 있는 전동 릴을 이용을 해서 간편하게 라인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사용법은 먼저 부품을 연결을 한 다음에 비어있는 스크류에다가 꽂아주시고 그다음에 꽃갈콘처럼 생긴 3D 프린터 출력 부품을 끼워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나비 너트로 고정을 하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고 라인을 스크류에다가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동릴을 이용을 해서 전동릴에 볼트를 고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손으로 감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그다음에 빠르게 라인을 일에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부품 몇개 가지고 집에 있는 전동릴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라인을 빠르게 그리고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는 라인 회수기를 한번 만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두개한 세트 제품이고 얇은 스풀과 굵은 스풀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네이버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 계상한 루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